그것이 알고 싶다. 노숙소녀의 마지막 3일. 여기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그 소녀는 습관처럼 집을 나섰고 그 소녀에게는 지적장애는 모자랐거든. 뭐야. 다시. 여기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에게는 지적장애와 시각장애가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습관처럼 집을 나서는 소녀. 친구도 없었고 늘 혼자 다녔다고 합니다. 수원에 있는 PC방, 용인에 있는 PC방, 신갈에 있는 PC방. 그 소녀의 반경은 그렇게 세 군데를 자주 다니더라고요. 그러다 조금씩 거리를 넓혀갔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PC방 같은 곳에 자주 다녔다고 합니다. 혼자 채팅을 즐겨 하기도 했던 이 소녀. 5월 10일 밖에서 방황하다 집으로 들어갈 찰나에 2007년 5월 14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이 되었는데, 소녀의 실종이 3일째 되던 날 수원의 남자 고등학교 안에서 화단 부근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당시 그녀는 오른쪽 팔은 뻗어 있었고 화단 위에는 소녀의 안경, 가방 속에 있던 스커트가 발견이 됐죠. 그녀의 얼굴에는 멍과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은 듯 했지만 가해자의 단서는 전혀 없었죠. 신원을 확인할 단서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안치실에 있는 그녀의 시신 앞에 붙은 명찰에는 무명녀라고 적혀 있었죠. 경찰은 당시 신원 파악이 안 된다는 점에서 이 소녀를 노숙을 하던 소녀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당시 수원역 일대의 노숙자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수원역 노숙자들과 수원의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죠. 수원역 일대 노숙자들을 움직이는 대장이 있다고 합니다. 사망한 소녀는 이 노숙자들의 대장의 돈을 훔쳤다고 그렇게 알려졌고, 그리하여 노숙자들의 대장이라고 불리는 자에게 발각이 되며 노숙자 대장이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이 소녀를 구타하다 소녀가 사망하자 시체를 고등학교 건물에 내다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찰들이 노숙자들을 집중 조사하고 있었고 노숙자이자 직접장애이던 이 남성 두 명을 범인으로 체포하고 자백을 시킵니다. 8개월 뒤 검찰은 사망케 한 주범이 따로 있었다며 가출 청소년 5명을 체포합니다. 사실을 추궁하자 범행을 순순히 자백했지만 그 자백은 강요된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안 한 걸 했다고 그런 것 자체가 병신 같고요. 내 말 믿어주는 사람 하나 없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출 청소년들이 범인으로 확신한 검찰은 답을 유도하고 사실을 꿰맞추려고 합니다. 범행을 부인한 청소년과 검찰의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2010년 7월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자백을 허위로 한 것으로 보이며 서로 간의 진술의 모순이 많아 자백의 진실성, 신빙성이 의심이 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사건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처음 범인으로 지목됐던 정 씨와 강 씨는 학교에도 가지 않았고 자신도 소녀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검찰은 이들을 위증죄로 기소를 합니다. 항소심에는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강 씨의 위증죄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요. 강 씨는 당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범인은 아직 안 잡히고
범인은 우리로 생각하고 있는데 경찰이든 검찰이든 우리를 범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괴롭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본인이 죽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무죄를 입증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럼요. 재판 결과는 결국 무죄가 나왔습니다. 정씨나 강씨나 모두 다 죽이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했기 때문에 법원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자백은 믿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정신지체 2급인 강씨에게 자백을 하면 선차를 받았다고 종용한 점을 고려합니다. 선차를 받을 수 있다며 종용한 점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범인이 사람을 죽였으면 거기서 했다고 하고 사람 안 죽인 사람한테 이렇게 와서 사람 죽였다고 한 거는 잘못한 거고 이제는 그 사건이 영원히 없었으면 좋겠어요. 가출 청소년이었던 이들을 또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무죄는 나왔지만 그거는 법이나 형식상 무죄잖아요. 죄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말이죠. 사건의 진범은 밝혀내지 못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1년간 네 사람 이 네 사람이 옥살이를 했으며 4년 6개월째 옥살이를 하고 있는 직접장애인도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진범을 잡아야겠죠.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집을 나선 순간부터 사망하기까지 3일을 추적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소녀의 행방을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녀의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5월 10일 오전 집을 나선 걸로 보이는데요. 당시 소녀는 혼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집을 나가기 전날 남자친구 한 명, 여자친구 한 명이 집에 와 잠을 잤고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에 아이들 모두 집을 나갔다는데 살펴보니 반지와 목걸이 등이 없어졌다고 증언을 합니다. 함께 있던 걸로 추정이 되죠. 그러나 어머니는 친구들의 이름과 연락처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소녀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집안에 귀중품들이 사라진 걸로 보아 원만한 친구관계는 아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가출했을 당시 머문 적이 있던 쉼터를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소녀가 쉼터에 왔을 때에 진술이 된 내용입니다. 온몸에 멍이 들었고 구른 듯한 옷차림. 왜 그런지 묻자 친구들에게 맞았다고 함. 버디버디에서 만난 친구들인데 자신을 오늘 처음 만나자 이유 없이 마구 때렸다고 합니다. 채팅 친구들과 어울렸던 걸로 보이는데 이유 없이 맞은 채로 쉼터를 찾았다고 하는데 그러나 친구들의 연락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녀가 다닌 학교를 찾아보는 제작진. 2005년 중학교 1학년 당시의 담임선생님의 증언입니다. 착해요. 착한데 제 기억으로는 그 친구는 지능이 조금 떨어지고 눈이 좀 불편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혼자 좀 약간 외로운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괴롭힘도 있었고요. 뭐 외롭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전학을 가려고 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중학교 2학년 당시의 담임선생님의 증언입니다. 제가 딱 담임을 맡고 아이가 학교에 며칠밖에 안 나왔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연락을 했죠. 학교도 안 오고 뭐 하고 있느냐고요.
뭐하고 있니? 어디 가니? 그랬더니 그때 PC방에 많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PC방에 가서 친구가 없으니까 그때 미니 홈페이지를 꽤 되게 열심히 한다고 뭐 친구들을 주고받고 미니 홈페이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고 뭐 이렇게 뭐 그런 내용으로 얘기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다가 소녀의 몇 안 되는 친구와 연락이 되어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너무 조용해서 애들하고 섞이는 게 좀 쉽지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왜냐면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애들은 되게 활발하잖아요. 소극적이어서 친하게 지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인터넷상으로는 교류를 했던 친구라는 것이죠. 친구를 통해 소녀의 미니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프라인과는 달리 친한 친구들이 많았고 사망 이후에도 꾸준히 글을 남기고 그리워하는 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소녀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 친구들을 많이 두고 있었고 그로 인해 PC방을 많이 갔던 걸로 보여지죠. 메신저에서 채팅방에서 알게 됐어요. 오프라인에서 친구가 없으니까 만나는 건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친구들 만나고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얘기하고 정모 같은 거 있을 때도 걔는 안 나왔어요. 되게 착했던 걸로 기억해요. 남에게도 잘 들어주고요. 소녀가 마지막에 함께한 아이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아는 한 소녀 먼저 남의 학교에 들어갈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남의 학교에 그렇게 쉽게 들어갈 애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되게 소심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물론 만나보진 못했지만 대화를 많이 나눴던 걸로 기억하자면 자기보다 조금 높아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뭐라고 하면 바로 주눅이 들어서 따라갈 확률은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소녀의 또 다른 채팅 친구도 만나봤습니다. 함께 집을 나선 아이들은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소녀의 미니홈피를 살펴보던 중 뭔가 이상한 글을 발견합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내가 너한테 크게 빚졌는데 미안해. 그걸 갚지 않고 도망다녀서 미안해. 거기서도 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아프지 마라. 잘 지내. 거기서도. 2007년 5월 16일, 2007년 5월 15일, 이틀에 걸쳐 거기서도 잘 지내. 소녀가 사체로 발견된 날짜는 14일입니다. 신원 확인도 안 된 상태였는데 다음날, 다다음날 남겨진 소녀의 미니홈피에 남겨진 방명록에 써져있던 글, 거긴 어디일까요? 소녀가 죽은 다음날에도 소녀에게 생긴 일을 전혀 모르는 듯한 글도 남깁니다. 이수정 교수님은 이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속 이제 거기서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거기가 도대체 지금 어딘지 하는 게 의문이라는 거죠. 뭔가 의미심장한 듯한 느낌이 좀 나네요. 이 사람을 조사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전문가 이수정 교수. 거기는 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경찰은 소녀의 미니홈페이지가 있는지 모르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글 작성자의 조사도 이뤄진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수소문 끝에 제작진은 글을 남긴 친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그때 무슨 생각으로 남겼는지 아직까지 생각이 안 나요. 아직까지 생각이 긴가민가 해요. 내가 이거 예전에 그때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나 안 들었나 그 생각이 나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라는 표현을 쓴 이유도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다. 심지어 소녀도 만난 적이 없다. 다만 그 즈음 메신저상에 소녀가 나타나질 않아 걱정했던 기억은 난다고. 뭔가 석연치 않은 이야기랍니다. 그러니까 메신저에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수소문했는데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렸거든요. 소녀는 통통하고 안경을 껴서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가출한 아이들에게 이유 없이 맞기까지 했었습니다. 힘이 센 사람에겐 전혀 저항하지 못했고 복종할 정도로 소심했는데 인터넷상에서 친구를 찾았지만 속내를 나눌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같이 자고 금품까지 훔친 친구들은 언제까지 소녀와 있었을까요? 현재 가해자에 대한 증거는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위란 단서는 고등학교라는 공간, 그곳에 남겨진 현장 상황일 뿐이죠. 그녀의 사인은 뇌경막화 출혈이었습니다. 좀 더 빨리 발견이 됐다면, 응급조치를 했다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폭행시간은 예컨대 저녁 8시나 8시에서 11시 사이, 뭐 그때쯤 있었을 걸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죠. 학교 주변에 사는 시민들에게 물어봤지만 소리나 이상한 낌새를 느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시끄럽게 떠들고 그랬으면 주변 사람들 일어나서 내다 봤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주변 사람들 다 일어나서 다 봤겠죠. 참으로 안타까워요. 이런 청소년을 적어도 뭐 한 30m 이상 운반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단히 이상하게 보일 수 있고 목격자를 남기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피해자가 폭행을 가한 가해자 또는 가해자들과 함께 학교 안까지 자발적으로 걸어갔을 가능성이 대단히 전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현장은 학교 건물과 건물 사이, 입구와 가깝지는 않지만 그렇게 으슥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정문을 통과해서 사건 현장에 갔으면 CCTV에 찍혀 있어야 하는데 가해자는 물론 소녀의 모습도 CCTV에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해당한 날짜는 일요일이었고 정문을 타고 정문 옆에 있는 화단을 탄 루트로 가게 된다면 CCTV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후문으로는 출입이 어렵지만 넘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담을 타 넘는 것은 학교 구조상 불가능해 보이죠. 거기까지 갈 일이 뭐 있겠습니까? 거기로 갈 일이 없어요. 팔달산에 가서 밥이나 먹으러 오면 먹으러 갔지. 그런데 왜 이 사건이 자꾸 우리들한테 불씨가 떨어지느냐고? 에? 노숙자는 굳이 학교까지 가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원역 근처에는 후미진 곳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당시 치안에 관련돼 있는 사각지대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당시 또래인 10대 청소년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아유,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그렇게 하면 미친 거죠. 그쵸, 미쳤죠. 소리도 못 내고 맞았을 확률이 좀 높다고 보는데요. 소리가 났으면 주변 주민들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발견했겠죠.
아마 입을 틀어막고 때리지 않았을까요? 학교 주변엔 소녀의 안경이 발견됐습니다. 안경 벗어. 아마 이거 그렇지 않았을까요? 일단 한 사람보다는 다수에 의해서 행해진 피해자는 아무래도 연령이 많은 어른보다는 유사한 또래 그런 폭행의 경험과 또는 습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형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러한 다수의 청소년 무리일 가능성이 아무래도 저는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검찰 수사 보고서에 글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 글은 노숙 소녀 사망 사건 범인이 노숙자라고 알려졌을 때 사건을 보도한 신문 기사에 달렸던 댓글입니다. 인터넷 댓글이죠.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저 그때 제 친구들이랑 있었는데 걔네들이 폐서 기절해서 그 공고 근처에 냅두고 왔다는 거 알아요. 정말 왜 그러죠? 왜 거짓말을 해요? 우리 지훈이 불쌍하지도 않냐고요. 걔네 저랑 만난 애들이거든요. 걔네들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거라고요. 검찰은 글 속의 친구들을 검찰이 구속한 가수출 청소년으로 해석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신문을 하기도 했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지금 댓글 쓴 이 사람 가장 설득력 있는 증언일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의 진술은 사건의 진상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어떤 그 의지가 당시에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기 의견을 지금 신문에다가 피력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이거든요. 댓글에 달렸던 인터넷 신문사는 폐간했습니다. 회원 정보를 알 방법이 없나 당시 댓글이 달린 언론사 대표를 찾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거의 다 날아가 버린 상태입니다. 서버 자체가요. 자료가 없습니다. 제작진은 소녀의 미니홈피에 친구들을 통해 수소문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죽음이 알려진 직후 이 글을 발견하고 이 친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알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그 친구를 위해서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이 쪽지를 확인하시면 꼭 연락 부탁드려요. 제 연락처입니다. 미안. 정말 미안. 미안해. 미안해. 혹시 지윤 학생 아세요? 죽으네요? 저희랑 헤어지고 나서 수원 쪽으로 가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 3주 전 정도 될 거예요. 미안하다는 의미로 방명록에 글을 쓰셨던데요. 그냥 저희가 끝까지 같이 갔으면 그럴 일이 없었을 테니까요. 사망 당시 상황은 모른다는 친구, 인터넷 기사 댓글을 작성한 사람을 아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박은주라는 학생은 알아요? 여자이고요. 저보다 한 살인가 두 살인가 어릴 거예요. 얘 친구들 중에 제가 아는 애가 있습니다. 걔네들한테 연락하면 연락이 될 거예요, 아마. 댓글을 분석해봤습니다. 남고에서 발견이 됐고 이것을 제외한 다른 것 범인이 노숙자라는 거짓말 기절을 해서 학교 근처에 내다버렸다는 말을 들음 친구들은 저랑 만난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알려지지 않았던 소녀의 가명까지 언급을 합니다. 풍문이라고 하기에는 자신이 겪은 일을 쓴 게 느껴집니다. 과연 뭘 들은 걸까요? 댓글 작성자 연락이 닿았습니다.
돈을 다 뺏고 나서는 걔를 뭐 어떻게 하다가 또 때렸나 봐요. 저는 듣기만 했거든요. 보진 않았고요. 본인이 쓴 게 맞았습니다. 글 속의 친구들이란 가출 당시 우연히 만난 아이들. 방황을 많이 해서 천안에 갔는데 막차가 끊겨서 의자에 앉아있는 남자 둘, 여자 하나. 그들이 말을 걸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 친해졌다고 합니다. 네 명이서 역에서 밤을 새고 오빠라는 사람이 여자아이를 때렸다는 말을 무용담처럼 합니다. 그런 소리를 했어요. 눈도 눈이 좀 안 좋았다고 그렇게 하면서 막 때렸다고 해요. 그리고 얼굴이 못생기고 몸이 뚱뚱하다고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생긴 것 때문에 때렸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 이유로 때리면 솔직히 억울하잖아요. 기절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기절한 애를 깨웠어야지 왜 그냥 놔두고 오냐고. 자기들도 근데 겁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데리고 온 아이의 이름이 지훈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은 소녀와 채팅을 한 적이 있던 터라 기억에 남았다고 하는데요. 제작진이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를 먼저 터놓기 시작합니다. 지훈이한테 돈 뺏으려고 금품 같은 거 그런 거 뺏으려고 지훈이 집도 털었대요. 집도 같이 갔었다고 했나요? 네. 남자들 여자 한 명하고요? 네, 갔었대요. 뭐 돈 같은 거 털었다는데 반지 귀걸이 같은 거. 그 소리 못 들으셨어요? 놀랍게도 그녀의 증언은 소녀의 어머니와 증언이 일치합니다. 메신저로 얘기했어요. 자수하라고. 누구하고요? 민호랑요. 근데 저한텐 전화로 자기가 자수한다 그랬는데, 그리고 자수하면은 좀 더 감형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저는 그때가 기억이 나세요?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지만 기억을 하질 못합니다. 두 사람의 정확한 시기도 기억을 못하고, 얘기를 들은 직후 경찰에 신고도 해봤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신고를 했는데 천안에서 만나서 그런지 천안공고에다 신고를 했을 거예요. 제가 아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원에서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잡혔대요. 그래서 걔네들이 들어갔구나라고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죠. 나중에 보니까 얘가 안 들어간 거예요. 아,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아니래요. 또 말이 바뀌는 거 있죠. 제가 미치겠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게 긴가민가 해서 신고 안 했어요. 제가 경찰 신고 기록을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기록이 있다면 시기도 알 수 있고 신빙성도 확인할 수 있으니. 우리가 근무일지 같은 것은 파기를 하거든요. 보통 4년 지나면은 4년 뭐 3년 정도 지나면요. 왜냐하면 문서가 워낙 많이 쌓이니까요. 저희 문서고에도 감당이 안 되니까. 기록이 없습니다. 위 댓글 작성자는 부모님에게도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털어놨다고 합니다. 뭘 들으셨다고요? 그 죽었다는 얘기를. 왜? 죽였다고 하더라고. 내가 분명히 내 딸한테 들었거든. 자세히는 몰라. 때려 죽였다고 하던가, 아무튼 뭐 때려 죽였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누가 누굴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누가 뭐 때려 죽였다고 뭐 그렇게 나한테 분명히 그때 그 얘기를 했던 내가 그 기억이 나요. 예. 경찰이 왔다고 하더라고. 아, 여자 남자 그때가 뭐 여름이었나? 애들이 뭐 반소매 입고 있을 때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상당 부분 그 사건과 연관한 언론의 보도가 되지 않는 정황을 지금 내용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제보자는 무엇인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충분한 단서를 당시에는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인가 신고를 해야겠다는 필요에 의해서 본인이 직접 112에 신고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빙성 기준으로 보면 지금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또 모친에게도 그런 문제를 이야기했던 것으로 봤을 때 무슨 독특한 왜곡의 의도가 당시에 있었거나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심리적으로 말이죠. 천안역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들, 수원역에서 한 고등학교에서 소녀를 폭행한 가해자, 소녀가 가출할 때 동행했을지도 모르는 친구들, 이들은 얼마나 유치할까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댓글 작성자 은주양이 경찰을 찾습니다. 아예 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 뭐 꾸민 이야기 같진 않았어요. 뭐 증거는 하나도 없지만 증언으로 봤을 때 말이죠. 어느 정도 저희가 확인은 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은주양은 천안에서 만났던 친구 중 한 명의 연락처를 알고 있어. 연락 후 참고인 자격으로 그 친구가 경찰서에 방문을 하는데 그 친구는 폭행을 한 적은 없었고 사건도 한참 뒤에서야 친구에게서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의구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때 당시에 그 제보자를 만났던 건 사실이지만 그때 자기와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어떤 관계였는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제작진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수원역에서 다른 친구들을 만났고 그 다음에 천안을 갔고 대전을 갔다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게 맞기는 맞아요? 당시에? 그걸 저도 기억을 못해서 지금 말씀 못 드렸습니다. 지하철 타고 갈 때 그 남자, 여자 한 명하고 같이 내려갔습니까? 네,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남자, 여자는 어디서 처음 만났을까요? 저도 그 당시 패닉 상태라서 저는 아주 진짜 모르는 일을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와서 살인사건 때문에 온 거라고 들었으니까 너무 오래돼서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요. 이 사건은 너무나도 답이 없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범인의 자백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2019년 현재에도 달라진 것 없이 그냥 거의 미제 사건이 아닌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수원에서 일어난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와, 야, 이거는 근데 이게 정황만으로 잡을 수 없으니까 이게 너무 안타깝다. 요즘 같았으면 바로 잡았지. 존나 꼬였네 진짜. 와, 그러니까 공고와 남고의 차이를 몰랐던 것, 당시 뉴스에 나와서 잡혔다고 하니까 진짜 잡힌 줄 알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이, 와 진짜 개같이 꼬였다. 존나미제다, 존나미제. 그러니까 애가 폭력에 물들어 있어갖고 자기를 때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저항을 못했던 거야. 그게 너무 안타깝지 않냐? 아니 저 고등학교 옆에도 다 보니까 주택가잖아. 저기 소리 조금만 질러도 사람들 다 들었을 텐데 입 틀어막고 그렇게 막 맞으면서까지도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던 거야. 죽이려고 죽였던 건 아닌 것 같아. 어두웠고 폐다 보니까 화단 같은 데는 이게 좀 완전 평지가 또 아니거든. 발 헛디뎠겠지. 중심 잃었었겠지. 그래서 머리부터 이렇게 떨어졌겠지. 어딘가에 부딪혀서. 그래서 의식을 잃었을 거고 그 뒤집어진 눈을 보고 사지가 벌벌벌벌 떨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겁났던 거야. 죽었을까봐, 뭔 일 났을까봐 도망간 거지.
죽이려고 때리진 않았을 거란 말이지. 아, 존나 안타깝다. 와. 우리도 앞으로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 강남 한복판에서 응? 사람 납치하고 그 저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사람이 죽고 이런 지금 정말 천인공노할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잖아. 사람이 많이 있건 없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취해야 될 자세는 핸드폰 보조 버튼으로 사이드 버튼으로 SOS 신호 그 단축키 설정 해놔야 돼. 믿을 건 핸드폰 뿐이야. 진짜. 지금 해놔, 다들. SOS. 존나 흉흉한 세상이야, 진짜. 무섭다, 무서워.